존경하는 94만 화성 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지역구의 무소속 최청한 의원입니다. 2018년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바로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된 우정장안 팔탄의 지역 발전을 위해 서철모 시장님을 6번 찾아가 개인 면담을 하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우정장안 팔탄에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보급, 대중교통 확충, 행복택시 사업 추진, 장기 미집행 공원 및 도로 사업 추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정장안 팔탄에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리반장의 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통리반장 임명 시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관련 조례에 통리반장 1회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지역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곳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주민대표가 되고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주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곳이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의 자연불확처럼 인구 유입이 거의 없고 고령화로 인해 마을을 위해 일할 사람이 부족한 곳에서는 오랜 기간 마을에서 덕망을 인정받아 주민대표로 봉사한 사람들이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투표 절차도 없이 주민대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에게 마을 대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농촌 지역만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정책은 마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례에서 말하는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 능력과 열의 있는 사람이 주민대표로 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오니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께서는 도농 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차별하여 이원화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의 대표는 통리반장이지만 마을의 크고 작은 일 뒤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속해 있는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구성, 환경정화활동, 복지사업, 마을발전사업 등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매우 다양하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통리반장과 함께 마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리반장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30만 원의 월정수당을 받고 있지만 새마을 지도자 및 분조회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월 10만 원의 수당이나 활동비 등이 지원되게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오니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의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자연불확 주민대표인 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고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 회장에게도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6월 회기에 조례 개정을 하고자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서철모 시장님께서도 하나된 마을, 활력 가득한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우정장안 팔탄을 위해 힘써주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